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내세에 저희가 올린 기사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이제 식물에 그죠? 내가 뭐 옥수수를 심었다 아니면은 저도 지금 뒤에 텃밭에 토마토 몇 나무 그죠? 가지 지금 가지가 많이 달려요. 그리고 뭐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상추 심죠. 스스로 물을 주고 그죠? 사람이 안 줘도 돼요. 스스로 물을 주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땅 그죠? 스마트 한 이런 토양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한 토양 어떤 것인지 똑똑한 토양 개발이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연구원들이 개발했어요. 스스로 물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하는 똑똑한 토양 개발입니다. 스스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똑똑한 토양은 혁신적인 토양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이드로겔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서 작동하고 일반 토양에 비해 훨씬 적은 물과 비료로 더 크고 건강한 그죠? 식물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게 박정준 대학원생이니까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오스틴 대학교에 가 있는 한국 사람이 이 새로운 젤 기술은 농민에게 부담을 줄여준다. 잦은 관계 물 줘야 되고요. 비료 공급이 필요 없어지고 뭐 1년에 딱 한 번 준다든가 그죠? 1년에 물도 한 번 준다든가.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서 온대 지역까지 다양한 기후에 작용 쓸 수 있다. 다재다능하다 이랬어요. 현재 전 세계 농업은 담수의 70% 지금 물 부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이거 이제 물대기 하는 거예요. 벼에도 물을 대야죠. 뭐 밀에도 물을 줘야죠. 뭐든지 지금 식물에 물이 그죠? 담수라는 게 이제 그 바닷물 대신에 일 짜지 않은 담수의 70%를 그죠? 이렇게 식물이 다 먹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95%까지 물의 95%가 그죠? 식물 키우는데 농작물 키우는데 쓰고 있어요. UN 식량 농업기구 FAO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수장 관리를 위해서 관계 효율성을 개선하고 물 절약 기술을 채택하여서 물 발자국이 작은 식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토양은 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작물 생산성을 높여서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건조한 지역에서 농업을 건조해도 이제 사막에서도 이제 농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개를 사용하여서 해놓으면은 그죠? 한번 물 한번 주면은 계속해서 얘가 영양분 한번 주면은 계속해서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똑한 토양이 나왔다. 그죠? 똑똑한 스스로 물 영양분도 준다. 이렇게 딱 머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연구원이 이런 걸 했다. 그죠? 이거 한국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토양 시스템은 하이드로겔이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땅에 그죠? 흙 대신에 겔을 그죠? 하이드로겔을 쓴다는 거죠. 일반 토양에 비해 훨씬 적은 물과 비료 그리고 더 건강한 식물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훨씬 더 좋아하겠죠. 이 연구의 중요성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겠고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겠고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물 사용이 감소되고 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식량 안보 개선되고 건조한 지역에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아주 워커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박정준 씨가 이것을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최근 ACS 머티리얼즈에 게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요것이 지금 하이드로겔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드로겔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토양을 섞어요.
하이드로겔과 토양을 섞어서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놓고 나면은 아주 그죠? 이게 이제 보면 하이드로겔을 섞은 것을 우리가 하면은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흙 밑으로 내려가서 겔이니까 그 수분을 그죠? 빨리 없애지 않고 수분을 꽁꽁 묶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분이 보이죠? 요게 전부 하이드로겔이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물을 심으면, 자, 이렇게 보세요. 심으면, 14일 만이라는 거 이게 빨리 일어나요. 빨리 커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영양분과 물을, 꼭, 뭐라 그러죠? 그 뿌리 주변에 꽉 그저 잠궈서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꽉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젤, 하이드로겔, 뭐 젤겔 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스로 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스마트 토양이 나왔다라는 거고 오스틴 대학에서 했다는 거고 그죠? 아주 미래의 기후 변화에도 좋고. 이제 사막이나 아주 더운 지역에서도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존의 시비 기술, 종종 과도한 양분을,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은 토양에, 너무 많은 비료를 줘가지고, 아주 제가 이번에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고추나무를 뭐몇 나무를 심었는데 다 바짝 말라 죽었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그래서 양분 흡수 효율성도 뭐 이제 이렇게 한다. 이 실험에서 하이드로겔 토양에 뿌려둔, 하이드로 토양에 뿌려둔 식물은 일반 토양의 대조군에 비해 줄기 길이가 138% 증가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토양의 물은 40% 정도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뭐 매일 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죠? 한 달에 한번 줘도 되고, 이렇게, 빈번한 관계가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좋은 기술을 또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오스틴 텍사스의 대학원생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미래에, 그죠? 굉장히 좋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촌에 보탬이 되는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토양이 나왔다. 겔로 섞어가지고 물을 적게 줘도 되고 영양분도 자동되고.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그죠? 구독, 좋아요, AI 마인드봇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주세요. 박영숙이었습니다.